그러면 저희 둘이만 이렇게 심사위원을 보면 또 이게 또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사위원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아프리카 돌풍의 핵 이상호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땅원이야고요. 예.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역행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 역행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예. 오늘 좀 약간 뽑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예. 그냥 제 마음대로. 아니, 그냥 제가 마음대로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네. 그러려고 이상한 내 스타일대로. 근데 아까 저기 밖에 어떤 분 계신데 그 속옷을 입고 왔던데. 아! 그 속옷이 아니라 네. 이제 좀 약간 노출이 있는 노출이 있는 아니 그러니까 브라자를 아니 그리고 네. 선글라스를 챙겨왔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는 이제 예. 또 이제 그 심사위원 자존심 있잖아요. 평소에 좀 이상원님 그래도 이성 스타일이 좀 궁금하네. 여자친구가 지금 있긴 한데. 예. 아 평소에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 좀 섹시한. 아 그러면 오늘 좀 약간 심사위원 볼 때 어느 걸 좀 중점적으로 볼 건지 무조건 섹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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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드라마. 아 미드. 미드. 예. 페이커.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아이고. 아, 거기까지. 삼위일체. 아, 삼위일체. 네, 그렇게 네. 본다고 하네요. 짭니다, 형. 어, 그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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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표범 한 마리가 너무 잘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싱잉입니다. 싱잉님이시고요. 네, 네 싱잉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168이요. 오~ 오~ 왜 그 맨살이에요? 아, 아니, 아니, 그만, 또 하나만 한다. 그런 옷은 어디서 사요? 쿠팡. 아, 아 그런 걸. 그쵸. 그,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방송 말고는 입고 나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사오신 거예요? 그럼요. 와, 씨. 와, 준비성 지닌다. 아니. 이거 하나 입었다고 준비성이 지나가요? 아니 이거 이거 때문에 사오신 거잖아요. 아니 이걸 나 집에 있는 거겠죠? 아니 집에 있는 거 사온 거 아니에요? 아 방송? 아, 진짜 너무 섭섭하다. 너무 섭섭하다. 이거는 진짜 레전드 아니야? 당신이 레전드예요. 아 진짜로. 아 왜냐면 소품을 이용한 오 얼굴 얼굴이야. 얼굴이야. 그 포즈 말고 댄스는 안 되나요? 아니 어. 오이 오지. 여기까지. 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한 분한테 왜 이렇게 웃긴 거야? 아, 성북구 아, 서울에서 오셨네. 성북구에서 달려왔습니다. 오케이. 근데 상호 씨 갑자기 텐션 죽. 아, 아니 상호 게임 DJ세요? 아, 진짜. 경고 드릴게요. 아니. 예. 아무 말을 안 하시고. 아니, 알아가는 중인데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봐야 돼요? 네, 여기를 보면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다 터치하셔도 됩니다. 예. 네. 어이구야. 어이구야. 두 번째. 예. 네. 키가 환상이네요, 키가. 그렇죠. 딱 맞습니다, 키가. 네. 뭐 두 번째 포즈 뭐 간단하게 뭐 하셔도 됩니다. 너무 긴장했는데. 어이구. 어이구. 어, 내 밀 줄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연수 베이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수 베이비님. 예. 자, 그리고 상훈이한테 경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상이 좀 약간 안 좋으면 제가 보고 있는데. 의상 좋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 앞벅지 앞벅지 보면 여기는 하얗고 밑에는 검해갖고 라면 네. 엎어가지고 아 그런 안 좋은 사연이 있었구나. 아 그게 신기해. 아니 좀 이제 왜 그러실까 궁금해. 아까 전에도 뭐 맨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스타킹 좀 민감하시던가? 아니 스타킹을 신으셨나?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 찰칵 해주시고 어어 잘해요 좀 약간 아 그렇죠 아, 선글라스 끼고 선글라스 끼고 야 아까 어울려 둘이 자, 3, 2, 1, 찰칵! 아니, 근데 잠시만요. 네. 촬영에 집중이 안 돼, 연상 이거. 이쪽으로 안 돼. 찍을 때 그 포즈 한번 시청자들한테 다시 이렇게 찍으시는데. 이거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촬영에 이게 좀 약간 집중이 안 되는 연상이세요? 아, 그게 원래 프로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프로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사카에 있는 변태 아저씨 같은 느낌. 아, 진짜 보풍거리에 존나 있을 것 같아. 아니 돌풍머리에 살 것 같아. 돌풍머리에 살 것 같아. 자
안녕하세요, 한진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진아님이 와주셨습니다.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그 속옷을 입고 오셨어요? 아, 속옷 아니라고요! 속옷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고. 의상 뭐라 그래요? 섹시함. 네. 괜찮으시면 저희가 또 모델 또 현장에서 어떤 적극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 저희 음악 하나 드리면. 네, 어떤 음악을 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그 뭐냐. 모델이 한 명 있거든요. 네. 아, 저건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아, 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담당. 아니, 그거 쓰시고. 아, 네. 네. 아니, 쓰시고. 네, 네, 저기. 실제 변화가 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네네네. 오케이, 여기까지. 저 그러면 혹시, 네.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방송한 지는 지금 이제 곧 8주년. 8주년? 이야, 남자 선배예요. 8주년이요? 열흘껏 녹겠다, 그죠? 일단 편안하게 할게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오, 아, 근데 네? 오, 좋습니다. 왜, 왜? 손 좀 잡아도 돼요? 아, 근데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이거 또 그거니까.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일로 오세요. 아, 맞... 네. 아, 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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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오, 이 커플이에요. 커플. 네, 오케이. 네. 아, 네. 아, 가, 똑같은 거. 아, 네, 상관없습니다. 네, 네.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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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냥 편안하게 할게요. 아, 좋습니다. 오늘 이상호 허경수 같으셨어요. 당신 엉덩이 젖었는데. 엉졌어요. 엉덩이가 젖었는데. 땅오리. 자, 일단은 시청자분들에게 누군지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BJ 겨우디입니다. 겨우디. 겨우디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BJ 겨우디님이시고요.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겨울님 혹시 이상훈님 알고 계시는지? 아, 네. 그걸 알아요? 아유, 키가 180 아닙니까? 174 맞으세요? 저 180인데? 내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아니, 근데 상호씨가 또 키가 크니까 한 번만. 그래요. 오케이. 왜냐면 키 큰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얼쩍 일어서네요. 네, 키 큰 모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호님 키가 크거든요. 네. 오. 딱 맞네요. 아니, 골반이 본인 골반입니까? 아니, 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상호씨도 상호씨인데 세아씨 혹시? 일어서 싶고 저 일어서 싶고 저 자, 한번 겨울이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오이구야. 아린입니다. 이아린 씨입니다. 그리고 의상이 너무 예쁜데, 네. 어떻게 이거 뭐 갖춰 입고 오신 건 오늘을 위해서? 네.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왜냐면 이게 남성 또 시청자분들이. 나도 허리에서 엉덩이가 떨어지는 라인이 예뻐가지고. 그래요? 네. 이게 그 가토벨트 그거예요? 아, 아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중간에다가 하는 게 가토벨트 아니에요? 근데 살짝 찢어진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멀리. 찢어진 거예요? 아, 매력적이다. 이상은 매력적이다. 베니까 너무 좋아해요. 백허그 가능한가요? 백허그. 백허그. 백허그는 남자가 여자. 백호테. 백호테. 아, 백호테. 백호테. 그거 아니에요? 크로스아이. 크로스아이 아니에요? 땅오리. 여신이다. 와. 자, 시청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레진 모델 분이. 그렇죠. 아, 제가 향, 저 로드 FC 아시죠? 네, 그렇죠. 로드 FC 지금 모든 걸로 활약 중이고. 아, 눈 시작이 전에 이거 드는 거요? 아, 그거 아세요? 와. 상현이 형 불러요? 불러주십시오. 캐스터분 나와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컨텐츠는 없었다. 포익살이 함께하고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됩니다. 지금까지 새벽까지도 많은 우리 콘텐츠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결승, 탑3, 그 대망의 결승전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유라엘, 임지우, 그리고 이하린까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투표로 이들 중 차기 아프리카를 이끌어나갈 대표 모델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우승자는요 임지호님. 임지호님 44%로 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임지호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로드걸 선발대회 이후로 진짜 이렇게 또 우승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야 거의 1만인 시청자로 와 정말 이 독설로 이렇게 심사해 주신 캐리했어요. 아 진짜로. 네. 저도 이상원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저도 근데 이거 진짜 저는 이렇게 막 준비해놓고 방송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해서 딱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런 것만 물어보지 않았나. 아, 진짜 너무 있는 것 자체가 가득해게 와요. 죄송해요. 너무 좋아. 아, 진짜 오늘 또 상호니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